진자님은 왜 갑자기 대학교를 숨겨왔다가 밝히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실습이라는 교양 과목을 수강하게 됐는데 거기서 수업하는 내용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대학교도 알리는 겸 저 추가 점수도 받을 겸 해가지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뭐냐? 여러분, 나오는 김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같은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만큼은 학교에 선생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좋으면 집에서 그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 시간에 나가서 햇빛이 좀 더 새로운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니까 거기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고 하거든요. 월요일 날 제가 학교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 방송을 키니까 거기에 많이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들어왔냐? 지각했다. 봄이니까 핑크. 어머, 나 늦었구나. 운전해서 학교 가는 중이고요. 항상 그렇듯 지각할 때만 차가 막히네요. 아, 어떻게 브이로그 찍는 날에 지각을 하냐? 진짜 무슨 기획, 무슨 유튜브 영상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학교에 벚꽃이 진짜 이쁘게 폈는데 지금 늦어서 빨리 저는 가야 돼. 아, 진짜. 어머, 아, 이거 카메라에 다 못 담아요, 이거 진짜로. 이거 제가 내려오면서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빨리 올라가야 돼가지고 늦어가지고 빨리 가서 수업을 듣고 나서 여기를 구경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진짜 저희 학교 너무 예뻐요. 지각친 여기가 아니었어. 도착해서 영상 틀게요. 안녕. 대학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여기 저희 광고제 장바지 아웃풋 아니에요? 지금 우아한 사치스러운 밤에 특권층만 쓰는 자연, 동식물, 인공물 이런 거를 적는 활동입니다. 비단잉어요. 비단잉어? 네. 그래, 비단잉어다. 자, 그럼 아싸. 마리 앙뚜아네트. 앙뚜아네트. 특정 인플루언서요.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요런 사례들로 나눠주시거든요. 와! 여기가 저희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가장 핫플레이스. 네, 자림씨. 네. 요즘 대학교를 즐겁게 네.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아요. 근데 오늘 지각을 하셨죠? 아, 네. 그것도 2시간이나요? 아, 네. 아, 네. 한 시간만 수업하고 지금 그 집 가는 손. 아무를 못해. 여기 이렇게 한번만 찍어줘. 야, 너 방금 이거 손가락 진짜 이뻤어. 다시 해봐봐. 아, 이렇게? 어. 컨셉샷. 휴. 너무 예쁘다. 아, 저는 이제 빨리 가서 발표를 오늘 해야 됩니다. 어, 가? 헐, 너무 예뻐. 나 이렇게 한 번만 찍어줘. 알았어. 어, 꽃 날릴 때. 정말 귀엽네요. 짠! 여기는 제 동기의 집이에요. 이 다음 시간이 바로 사이버 강의인데 그 텀이 너무 짧아가지고 집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동기의 집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 발표할...
제 발표 어땠나요? 진짜 기가 막혔고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잘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쉬는 시간이 진짜림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내가 전과했잖아. 네. 처음 대면 강의 때 처음에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딱 개강 첫날이었잖아. 진짜 개강 첫날 수업을 딱 듣고 있는데 누가 되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딱 봤는데 우선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키가 작아서 나보다 키 나만한 사람들 되게 좋아해. 근데 되게 들어오는데 되게 조그만 거야. 근데 처음 보는 친구야. 되게 조그마하다 했는데 옆모습이 진짜림이랑 너무 닮은 거야. 근데 그 얘가 이렇게 앞머리 넘기는 그게 있어. 얘만의 제스처가 있어.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는 한 작년부터 계속 유튜브를 봤었어요. 와, 헐! 이렇게 하는 손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앞머리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와, 저 친구 되게 진짜림이랑 앞머리 넘기는 게 되게 비슷하다. 살짝 그거 뭔지 알지? 아이유병 같은 거. 제 진짜림병이야. 진짜림병이야. 닮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길래 주변에 있던 앉아있던 언니들한테 다 진짜림인 것 같아. 여기가 진짜림인 것 같아. 언니 진짜림인 것 같아. 아닌가? 근데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맞아. 좋은 커피들을 많이 봐야 돼. 100교씩은 해야 돼. 그래서 카피잖아, 카피. 카피를 좀 많이 해야 돼. 이제 수업이 끝나가지고 교양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교양은 또 학교로 올라가야 돼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까 그 집은 학교 아래에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뭘 써야 들어갈 수 있어요. 써보겠습니다. 이제 저 출입소를 통과해서 학교로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얘들아 그런지 경관이 예쁜 편이에요. 너무 급전개인데 이제 학교에서 차로 올라왔고 운전해서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학교랑 집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운전을 해서 얼른 가서 카메라 다시 틀겠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지금 그 다음 강의를 들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줌 있죠, 줌 캠 키고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끝. 아무튼 싸강 끝.